네,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의 미주미 셀렉션 관심 종목 오늘은 탑 7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7월 7일 탑 7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느낌이 네. 괜찮은데요? 오늘이 7월 7일입니까? 네, 7월 아, 네, 7일입니다. 몰랐어요. 저 맞춰서 가지고 오신 줄 예, 네, 아니,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네. 물론 사람 플러스 기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냥 가져왔는데, 오늘 아침 7월 7일, 7 종목을 얘기하는 날이 됐습니다. 777이네요. 네, 예. 네. 777입니다. 그, 원래 777 나오면 얼마가 터지지 않아요? 얼마죠? 뭐, 그, 뭐, 우리, 잭팟 터지는 게 예, 있나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주미 셀렉션은 기계가 한 8,500개 돌려서요. 돌려서 나온 거를, 물론 거기에 이제 이익과 매출을 다 돌려서 나온 거를 가지고, 제가 사람의 끝에 사람이 골라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네. 7월 23일자로 키움증권에 네. 새로운 프리미엄 서비스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까지는 이렇게 무료로 다 공개할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일단, 전까지 이 예. 혜택을 많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혜택이랄 것도 없고요. 뭐 사실 이제 보면 뻔한 종목들인데, 다만 이제 네. 늘 얘기하지만 그 저희가 하루에 8,500개를 골라낼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계 힘을 좀 빌른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주부터 실적이 예정돼 있거든요. 네. 실적 발표가 네. 2분기. 네. 예, 그러니까 가볍게 넘기는 게 아니고 일단 그때, 네. 지금까지 상승을 좀 뒤바꿀 수 담보했던 있는데. 거는 이제 과거에 올라온 것들이 이번에 실적을 담보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금융주의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이 시작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2월을 제가 굿이코노미의 미주미 주집 이벤트를 했는데, 네. 반응이 너무 없어갖고, 아, 정말 미안해 죽겠어요. 어디 숨어야 되는데, 우리 네. 저기 김동관 PD가 엄청 잘 만들었거든요, 같이. 아, 그쵸, 우리, 맞아요. 예, 우리 직접 만드셨잖아요. 예, 목소리 좋게. 넣어주시고. 전혀 반응이 없어. 일단, 저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있대. 미주미 주집인데. 이 주집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볼수 있는 영상을. 네. 예, 그런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베이직, 프리미엄, 슈프림. 이것도 이름을 우리 김동관 PD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네, 이름 예쁘게 잘 이름이 안 지어서. 돼서 안 팔리는 거지, 이게. 제가 다음에 네. 따끔하게 홍보령을 내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좀, 이름이 안 그래서. 하여간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5개부터 15개까지 고를 수 있다. 저희가 그동안 했던 강의를 골라서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많은 강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사실 네. 3개 정도만 해도 훨씬 더 초과되는 그렇죠. 금액인데 훨씬 가격 좋죠. 예, 할인이 좀 그렇죠. 많이 근데 이제 들어간다. 가격 할인 큰데, 네. 그, 프리미엄. 아니, 저 뭐죠? 이름이 뭐죠? 다시 한번? 예. 베이직 베이직 프리미엄? 프리미엄 슈프 이 이름 때문에 안 팔려갖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김동관 PD 미워하냐면, 네. 테슬라 때문에. 아, 그쵸. 테슬라가 이미 이제 1등에 거의 다가섰지 않습니까? 아직 5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끝난 것 같아요. 네,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한두배 수익이 나면서 그냥 압도적으로 1등 할것 같아요. 그럴 것 일단, 같아요. 김동관 PD를 찍으신 분들한테는 축하 말씀 미리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일단 아. 뭐 아시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기업이니까. 네. 왜 지금 나왔냐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네. 이제 기계가 발주해주면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다만, 이 종목이 내일도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또 많은 분들 새로 또 들어오는 분이 계시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되면 중복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우리 이한 교수님의 최애 종목으로 유명한 네. 종목이죠. 우리 미주미의 최애 종목. 그렇다고 해서 일단 올라가지만, 저희가 어쨌거나 네. 후원하고 좋아하는 기업이라는 것도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등 기업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아, 엔비디아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제가 또 좋아하는 기업이죠. 엔비디아 뭐 아시겠지만 워낙 게임 쪽에서는 일단 이걸 안 깔면 네.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을 넘어서 뭐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까지 다양한 어떤 그 산업에 쓰이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게임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매출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런 걸 후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엔비디아를 후원합니다. 아, 엔비디아를 예, 내 아는 후원해요? 지인이 PC에 깔려 있다니까 이 회사의 로고가 바탕화면에. 사실 그 엔비디아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주변에 좀 추천을 해 주신 기업이라고. 제가 그냥 계속 뭐 살까 물어보면 엔비디아를 제가 얘기해요. 엔비디아가 제일 제가 보기 확실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탑 10에 올라갈 수 있는 탑 시가총액, 10. 예, 탑 10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꿀팁이네요. 꿀팁이죠. 네, 꿀팁? 꿀팁. 뭐 그렇다고 제가 올라가지 않겠지만 하여간 좋은 기업이니까요. 네, 좋은 보시면 될것 기업입니다. 같고요.
Salesforce.co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실 거예요. 모르세요? Salesforce. 아, 뭐 들어봤습니다. 아, 들어봤습니까? 네네. 굉장히 유명한 일단은 클라우드 업체인데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클라우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그만 회사들이 가장 어려운 겪는 게 뭐냐면 고객들의 정보 그런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영업을 활용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알려주는 그걸 그런 소프트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네. 개인적으로 영업을 상당히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이다 그러면 이걸 깔게 되면 네. 고객들이 뭘 언제 뭘 샀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어떤 그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나온 CRM이 뭔지 아세요? CRM은 네, 심볼인데요. 그러니까 CRM 심볼인데 네. 이게 영업 세계에서 굉장히 잘 쓰이는 용어예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예, 고객 관계 관리. 아예 그 이름을 가지고 심볼을 만들 정도로 그 업계에서 상당히 탁월하다. 1등이다. 사실 그러면은 요새 그 인터넷으로 좀 판매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럴 때 이 Salesforce.com도 네. 빼놓을 예. 수가 없겠네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마트가 과거에 이 네네. Salesforce.com에 이런 CRM을 갖고 와서 이런 거였죠. 그 월마트에 보면 이제 그 기저귀 판매하는 날 네. 맥주 판매가 증가했다는 거를 이쪽 데이터를 통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연관 관계를 왜 이렇게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죠? 이해했어요? 네. 아까 막 물어보더만 나한테는 안 물어봐. 그 물어봤는데 그 이해했어 그냥? 아니에요. 왜 그래? 왜? 여쭤볼게요. 왜 그런가요? 왜 그랬어? 왜 이해했어요? 아니 저희 주변에 근데 이제 네.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제 애기 기저귀 갈면서 저녁 애를 재워놓고 맥주 한 잔씩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예, 네, 그런 건데 스트레스가 이제 심해지니까 그런 거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네네. 업체에서는 뭐 예, 피자가게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 피자를 유독 많이 시키는 분이 계세요. 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배달하는 분이.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비 오는 날 비가 오는데 피자를 안 시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니 쿠폰을 보내야지 그분한테. 그러니까 비 오는데 피자 안 드시냐면서 오늘 시키면 뭐 30% 할인권 하면 이제 시키는 거죠. 그 약간 그런 쪽에 쓰이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RM 아마존이 뽑혔는데요. 아마존은 뭐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 미주미 셀렉션은 지금 원래 이게 언제 나오냐면 여기 우리 안동호 선생님 계시지만 네. 설계자 설계자 최초 설계자 오, 네. 오 정말요? 안동호 이사님 최초 설계했고 근데 이게 전일자 아 전일자 이미 나와 있어 이게 아 그래서 이미 올라버려 이게 이미 그러니까 원래 어제 아시는 것처럼 어제 얘기했어야 돼 이걸 아 그렇네요 네, 어제 장시작 전에 근데 이미 이게 이제 오늘 오른 하루가 지나서 하는 거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아쉽죠 아쉽네요.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알았을 텐데 하여간 하여간 어제자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존이 한 5% 이상 먹고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아쉽지만 일단은 하루 늦어진 게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제가 아쉽네요. 만약에 키움에 런칭이 되는 날은 이 시차 이 시간대로 하려고요. 아 실시간? 시간 하고 오늘은 이제 약간 아침에는 약간 하루가 약간 지연되지만 네. 늦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밤에 그렇죠. 어떻게 다 보냅니까? 문자 보내면 밤에 8시, 9시 넘어서 보내면 불법이죠, 이사님. 불법이에요. 그런 거 잘 지키고 예, 그러니까 지켜야지 불법은. 불법하면 안 되니까 그대로 하는데 키움은 라이브로 하고 여기는 약간 지연돼서 계속 하겠다는 거. 근데 저 약간 좀 궁금한 게 아마존 같은 경우에 오늘 5%가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앞으로도 며칠 향후 며칠간의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미국은 제가 얘기하지만 모멘텀이 한번 생기면 상당 부분 유지가 되거든요. 네네. 테슬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큰 기업들일수록 한번 딱 걸리면 상당 부분 그 유지가 되는 상황을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 갈 거고 근데 그 모멘텀을 잡아내는 게 지금 현재 미주미 셀렉션의 한 기능이기 때문에 아주 큰 기업들 정말 네네. 큰 기업들은 아마도 꽤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될걸요? 안 빠져도 별로 안 빠질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테슬라를 찍은 이유가 뭐냐면 저희 쪽에서 나오면 상당 부분 유지가 된다는 걸 보고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마존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갈 건데 3,000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네. 한 번 정도 잠깐 또 무너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풀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조금 풀백은 올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올라갔으니까 네, 인간적으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일단, 그러면 안 된다는 정도 베조스가 알아줬으면 구글도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구글도 뽑혔는데 구글도 여러분도 혹시 뭐 빅5를 갖고 온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어제 뽑혔어요. 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어제 뽑혔어요. 어제 뽑혀갖고 일단은 뭐 말씀드린 건데 구글도 마찬가지로 뭐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다만 이제 구글은 다른 기업에 비하면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네, 맞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구글이. 예, 성장과 약간 가치를 겸비한 그런 종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미는 없지만 좀 안정적인.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글이 최근에 약간이지만 뭐 잠깐 뭐 사실 굉장히 협소한 시각이죠. 우리 또
협소 윤이잖아요. 원래 별명이. 원래 대인, 원래 거시인인데. 농담으로, 농담으로. 네, 협소하시거나 보게 되면 뭐 네. 페이스북이 보이고 들어가면서 광고가 뭐 유튜브로 올 거다 하는데 네. 아주 협소하게 보는 분들의 생각이고 우리처럼 이제 넓게 보는 사람들은 넓게 보는 미주민은 네, 그냥 우리한테는 전혀 어. 네, 제 마음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런 것도 있더라. 아, 네. 네, 조그만 소식을 네.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페이팔도 뽑혔는데 페이팔도 뭐 우리 이한규 교수님의 최애 종목이고 네, 저희가 네. 또 여기 이용해서 해외에서 결제하신 분이 페이팔 이용하세요. 아 맞습니다. 어, 네. 저 돈을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페이팔은 일찍이 우리 과거에부터 우리 이한희 교수님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네요. 지금 4월 찍고 굉장히 빨리 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큰 넓은 시각으로 넓은 시각으로 왜 이렇게 페이팔이 올라가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결제 부분에서는 사실은 특히 유학생 있잖아요. 아~ 결제는 기본이고 네. 대한민국의 유학생을 둔 자녀분들 둔 부모님 다 페이팔 계속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쓰시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벤모라는 네, 네, 벤모도 우리가 이제 쓰시고. 예, SNS 이 벤모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미국에서. 네, 네. 벤모로 다 엠빵을 하니까. 네, 엠빵도 벤모라고.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약간의 가시화된 어떤 수익성을 갖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죠. 네. 넓게 보면, 넓게 보면, 넓게 보면, 작게 보면 뭐 얼마 안 올라간다 생각하겠지만 네, 네. 넓은 의미에서 올라간다 볼 수 있습니다. 아, 아 이제 제가 이제 그 종목을 할 때 네. 고민에 빠진 종목이 있어요. 이런 게임주는 할까 말까 고민스러워요. 이제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예, 될까요? 게임주 게임 때문에 우리 이제 가까운 지인이 어제도 새벽 4시까지 아 정말요? 그 현지 시간으로 아... 아니 새벽 4시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근데 그냥, 프로 게이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제가 말 안 하는데 네. 어정쩡한 있는 어정쩡한 케이스. 어정쩡한 게임 뭐 아주 전문가들 아니고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도 아니 약간의 그 껴 있는 매자니라고 하지 매자니. 그런 친구들은 별로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 주변에도 게임 굉장히 좋아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은 이거 해가지고 사업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렇습니까? 그럼 중국에서 유치를 받으면 엄청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아예 미래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네,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후로 우리 윤민 같은 분이 너무 좋아해갖고 네. 다시는 게임주를 언급하지 않는 걸로. 아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제껴놓고라도 게임주가 네.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네. 지금 집에 있는 분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는 뭐 아까 넷플릭스도 많이 하지만 네. 넷플릭스도 많이 하지만 넷플릭스 너무 지겨우면 게임으로 가는 그렇죠. 게임하다 너무 지겨우면 다시 넷플릭스 가는 맞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흥동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관심을 갖자. 그러면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EA는 뭐 어떠냐. 똑같습니다. 상관없어요. EA가 됐든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가 됐든 게임주는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 아, 모든 게임주는 예. 괜찮다. 일단 그래서 하나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탑7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네,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네. 아니 사실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어제 밤에만 나와서도 다들 대박 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종목들을 많이 선정을 네.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777의 기운을 받아서 네, 네. 오늘 이후에도 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부하시면서 이 기업들에 네. 대해서 연구하시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기업들 네. 많이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주미TV예요. 저희 응원하고 싶으시죠? 저희 응원하면 좋은 점 네 가지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 미주미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하면 미주미가 최고인 거 다들 아시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미국 시황과 인사이트를 공유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채널이 점점 커지면 이 선한 영향력도 확대되지 않을까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아무 얘기 Q&A 세션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국 주식 달인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직접 듣고 알려주는 시간인데요. 정말 두 분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답변들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매주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에서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미주미 셀렉션 종목 공부 시간인데요. 미주미가 추천하는 장기 보유하면 좋을 종목들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기, 비정기 온라인 세미나 참석 기회가 있는데요. 정기와 비정기 온라인 세미나 참석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응원 회원 가입 너무 기대되시죠? 저희도 기대되는데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신청하시면 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저희 미주매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는 폰으로도 가능하지만 애플은 컴퓨터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